스티킹을 1년 이상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기 압력밥솥의 수명은 6, 7년으로 보고 있지만 밥솥 뚜껑에 있는 고무 패킹의 수명은 1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 사용 설명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년 이상 고무 패킹 사용하면 밥에 냄새가 날 수 있고 진기가 밥솥 옆으로 새서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증기 배출구를 막히게 해서 압력 배출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임신 중인 베트남 여성이 밥솥 폭발 사고로 6개월 된 태아를 유산해야만 했고 60대 남성은 팔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실제 전기 압력 밥솥 폭발을 경험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시사 버튼을 눌러놓고 방 안에 아이랑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가봤더니 뚜껑은 날아가 있고 밥알은 사방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분리된 밥솥 뚜껑.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무 패킹이 날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밥솥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써도 되는 줄 알았죠. 전혀 몰랐어요. 실제로 노후된 고무 패킹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한 지 5년 이상 된 전기 압력 밥솥. 오래된 고무 패킹은 색이 변하고 헐거워진 모습인데 증기 배출구가 막힌 상황을 가정하고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밥을 짓기 시작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보이십니까? 전기가 옆으로 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하는 전기 압력 밥솥. 폭발과 함께 밥알은 사방으로 날아갔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폭발했다면 큰 사고로 번졌을 아찔한 상황.